안녕하십니까. 제마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예전에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모시고 살 때,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3년을 살다가 분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시골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3년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호러머니,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시동생 둘과 시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방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안채에 안방을 쓰시고, 그다음에 그 옷방에 문이 안 달려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루가 있었고, 마루 건너가면 또 부엌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불을 떼서 밥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가스레인지는 제가 시집 오던에 다 동네에 구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방은 시동생이나 시누들이 오면은 이제 자는 방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저희는 바깥에가 있었는데, 거긴 관과 우리 방이 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에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는 방은 나무를 뗐고, 저희 방은 연탄을 보일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벽돌 하나씩 놓고 지은 집이라 이렇게 부를 때도 걸레를 빨아놓고 이렇게 원목에 놓고 자잖아요. 그럼 걸레가 얼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따뜻한데 우풍이 세가지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집 오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틀니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시할아버지 틀니, 시할머니 틀니,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보철이 있었어요. 아, 그럼 틀니가 있으니까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통이 있어요. 그 틀니통이 따로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통이 없다 보니까 틀니를 조그만한 종지에다가 물에 담가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는 그런 틀니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장이 지금은 뭐다 이렇게 싱크대에 달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이 비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기 그릇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씻으려고 아침에 꺼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철 틀니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틀니는 거기다가 담가 놓으시고 이제 주무실 아마 빼고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틀니는 할머니 방에 종지에 있었고 할아버지 거랑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틀니를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틀니가 잘안 맞으니까 시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틀니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지로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하면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집 오던에 시할아버지께서는 틀니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 시할머님이 이제 동네 분들과 같이 수암본천을 가셨어요. 이제 이 동네는 수암본천이 아주 가까워요. 이제 그 온천을 가신다고 동네 분들이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이제 그런 데한 번씩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차를 타고 가셨는데 멀미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어쩌다 한번 차를 타시니까 멀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멀미를 하시다가 그 까만 봉다리를 대고 멀미를 차 안에서 하셨는데 그거를 멀미를 하셔서 그걸 땡겨서 그냥 밖으로 던졌다 그래요. 옛날엔 많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틀니가 빠져나갔는데 우리 시할머니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틀니가 없는데 아무래도 내가 토할 때 그거를 같이 빠져서 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이 있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이 이국인처럼 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시동생이 그때 당시 틀니가 어느 정도 비쌌냐면 우리 남편이 3년 후에 분가했을 때 월급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틀니는 150만 원 이상 했으니까 거의 1년 분가 반은 넣어야지 될 정도로 틀니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시골에 이제 아무리 농사 져도 농사 져서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수암본천에서 충주 오는 거리에 까만 봉다리는 전부 뒤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우리 시동생 그때 생각하면 웃음도 나지만 진짜 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걸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부터 그 수암본천 그때 당시에 이게 호텔 하나 중간에 생긴데 거거지 사이에 버린 것 같다 그러셔서 거기서부터 그 거리를 그 또랑이 있잖아요. 그 수암본천에서 충주하는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큰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따라서 검은 봉다리를 전부 잘라서 봐서 그 토한 데서 그걸 찾아오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우리 노후에 우리가 이가 안 좋아서 먹지 못한다든가 지금 우리 틀니 옛날에는 그 보철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틀니보다 더 좋은 임플란트라서 또 틀니도 전체를 할때 너무 돈이 많이 되니까 임플란트 두개 정도에서 끼우니까 애기처럼 편안하게 잘 씻고 드시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오니까 우리는 더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60대 중반이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이에 100세 살 확률은 48%, 47%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자녀한테 피해가 가거나 또는 요양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걷고 머리를 쓸수 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 생활을 할수 있을 그러한 거를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70이 넘으면 조금씩 느려지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삶의 한 가정이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80이 됐는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막 하다 다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유통에 있다 보니까 80이 되신 분들이 많이 와도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하는 분들 단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늙은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치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남이 볼땐 이미 나이 드신 분도 행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제가 같은 말몇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인정하면서 우리 노후를 좀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틀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나중에 아주 재밌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